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관도군 최초의 공기업 관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문을 연 가운데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안군 임자도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캠핑장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부실회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관리도 논란입니다. 최근 나주역 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직위해제 등 처분이 내려지는 등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식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양 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이 열거돼 있지만 기타 상생 방안 등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단일 의과대학과 공동의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완도군 최초의 공기업 해양치유센터를 담당할 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완도군은 전문가 집단인 공단과 함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 평일 오후에도 해양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저류와 모드 등 지역에서 나온 해양자원을 활용한 달라소풀과 해수미스트, 해저류 거품 테라피 체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그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해양치유센터 누적 관광객은 3만여 명. 자체 조사 결과 9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주말에는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우리 임직원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양치유시설물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해양치유와 간호, 물리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36명의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해외와 비교해서라도 차별화된 그런 테라피를 만들어갈 것.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을 이끌 최초의 공단. 완도군도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형 리조트와 치유의 섬 조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나주역 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게는 직위해제나 출근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전 KDN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나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의 하급 여성 직원이 부장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시켰습니다. 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은 한전 KDN의 성추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전 KDN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전 KDN은 용역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관 측에 직장 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전과 한전 KDN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전남의 내린비로 인해 해남 지역의 국가유산 두 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두륜산 대응사와 달마산 미왕사에서는 토사와 석축이 일부 유실되고 전기배관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유산청은 다행히 사찰이나 불상 등 문화재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오전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우려 지역 추가 피해 방지와 침수 취약 지역 예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면밀한 피해 조사와 더불어 재해 복구 과정에서 접근 제한과 작업자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이던 지난 1950년 10월 서남해 섬 임자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이념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그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임자도의 핏빛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삽과 호미로 6개의 섬을 간척해 풍요로운 터전을 일궜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공동체를 일궜지만 전쟁과 이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좌익 주민들이 고 문중경 전도사 등 기독교인과 경찰 등을 해치는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군의 수복 과정에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퇴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유골이 나오니까는 깊이 파고 또 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74년 전 안매장되거나 버려진 유해를 찾는 발굴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토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2명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해 사업단을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 한 구라도 가족을 찾아왔으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굴 장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전 조사로 결정된 임자면 대길이 1원. 유해 발굴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뾰족하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구덩이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닌 좌우 이념에 따라 살육이 벌어진 대표적 사건 현장인 임자도. 신안군은 발굴 조사 이후 유해를 안치하고 유족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등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거를 짚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속 어떤 절차들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의 섬 가운데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핏빛 역사를 씻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난청아동의 재활치료공간이 호남 지역 최초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 KT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난청아동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과 병동의 재활치료 공간인 KT 꿈품교실을 개소했습니다. 꿈품교실에서는 언어음악 재활치료와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 303명에 비해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캠핑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해안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진강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폐교된 중학교가 있던 곳에 지난 2018년부터 숙박시설과 염색체험실, 캠핑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2월에 캠핑 숙박 수입은 179만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부에는 2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월과 4월 수입 내역도 장부마다 다른 상황. 제보자는 이 밖에도 숙박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광양시와 체결한 협약서상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3년 전에 이용했을 때도 그 이정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시골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무... 법인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는 잘못된 장부라며 현금과 계좌로 받은 숙박비 등 수익을 누락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등 두 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최근 법인 계좌 하나로 통합하려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결산 보고 드리고 감사님들, 이사님들한테 다 그런 거 내역 보여드리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껴가지고 어쨌든 배당도 조금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광양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 광양시와 해당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당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광양시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최대한 조치해가지고 법인... 문제가 확산하자 광양시는 해당 법인의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장흥군은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돼서 고택과 종갓집 체험을 진행합니다. 장흥 고택 체험은 사색정원, 사색산책을 주제로 9월까지 주컨 위계창이 살던 옛집과 장천, 존재 고택 등에서 청태전 마시기와 시쓰기, 나무 심기 등 체험이 이어질 예정이며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정남진 전망대 등 답사도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임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목포 지역 40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85명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또 시설 24곳에 종사자 24명을 추가 배치해서 방과 후 돌봄 이용자 1,000명에게 효과적인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첨단 분석 장비 등을 활용한 현장 실습 중심 진로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도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체험 교실에서는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 실험과 기후변화와 감염병 매개체 위험성 연구 수업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57대 목포교도소장으로 취임한 김남진 소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기관 운영 방침으로 밝히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1997년 임관한 김남진 소장은 광주교도소 보안과장과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이후 목포시 의료원이 일반 환자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매년 2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병원 혁신지원사업비도 배정됐지만 목포시가 지방비를 전국 35개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납했다며
전남도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목포시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블루카본의 대표 수종인 맹그로브를 도초면 주견리 갯벌에 식재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재배 시험에서 일본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체와 베트남산 400개체 등 520개체를 옮겨 심었고 지금까지 이식된 맹그로브 종자는 잘 생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맹그로브가 지역 갯벌과 기후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면 신안의 탄소 흡수원으로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 바퀴가 광주관광공사와 손잡고 전남광주 공동상품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영되는 이번 상품은 광주시 제7호 기념물인 포충사를 경유해 한평과 무안으로 오는 낭만 데이트 코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남도 한 바퀴 상품을 통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13,000여 명으로 오는 9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 항저우 정기 노선과 연계한 글로벌 상품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 방법이 기존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접수에서 추천까지 전체 처리 과정에 대한 실시간 조회도 가능해졌으며 전라남도는 전화상담 창구를 확대해 처음 온라인 접수하는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올해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전자금 2,70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630억 원 등 모두 3,400억 규모입니다. 한평군이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1년 이상 한평군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8%를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 보고에서 농협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 사업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가는 생산비 증가 등으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 대응과 지역조합과의 협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완도군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팀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를 발굴해 지역사회 활동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모두 8개 팀을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지역 연계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등이며 선정된 팀에는 과업 수행비와 홍보비 등 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가 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영암군의 누적 기부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122건으로 영암군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한 76건의 지정 기부와 함께 지인 추천 시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씨름단과의 일일 식사권과 도자기 등 100여 개 답례품을 마련했으며 부모님 일상 영상 촬영 등 독특한 답례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후보자는 총선기간 후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 3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수확기사의 수급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일반별을 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충족할 경우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헥타르당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조사료, 옥수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정부가 100만 원에서 4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비는 모레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목포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100mm가 되겠고요. 비는 오늘 저녁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을 보시면 오늘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에, 내일은 새벽 시간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가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 28도, 무안과 함평, 영암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와 장흥의 낮 기온 29도, 완도는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9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멈춤 없이 질주하는 이 광고는 스포츠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코미디의 정석 조정석이 왔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 한정미입니다. 올여름 더위 탈출 코미디 파일럿 10월 31일 극장 대개봉. 비프 패티에 비프라고도 하잖아. 그건 비프 파티라고. 비프에 비프를 더한 비프 맛의 파티. 비프라고 아퍼 버거킹 비프 파티 하라고. 스탠바이. 후 드랭 잇.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 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전기차 이렇게 타시죠. 진화의 무게를 이기는 혁신의 합. 리노비. 우리의 미션은 물과 얼음까지 신선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직수관으로 연결되는 LG 디오스만의 프레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함을 지키고, 신선함이 흐르고, 신선함을 만들고, 신선함을 케어하는 일까지 프레쉬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직수형 냉장고 스템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